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렙산에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아있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날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의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호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려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이 부르신 분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이 시대에 깨우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것을 수축하라. 어저께 우리 심령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눴죠. 그런데 그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 일어난 역사가 불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이 응답한다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를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뜨끈뜨끈하고 뭔가 찌릿찌릿하고 그런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뭐가 뜨끈뜨끈하고 뭐가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데 그 권능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통변하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은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용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 증인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셨다면 보아야 돼요. 뭘 봐요? 천국에 대해서 보아야 돼요. 꿈에서 보거나 아니면 환상에서 보거나 천국에 갔다 온 복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다 말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에서 충성을 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알아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하냐면 내 죄를 너무나 철저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세요. 어떤 죄? 하나님이 정말 그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산 죄, 믿지 못하고 산 죄.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행위로 열심으로 교회에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하지만 그 찬양이 뜨겁게 뭐 온 악기를 해가지고 찬양하고서도 돌아서면 내가 뭐 했나 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거,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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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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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이 사람들도 거기서 지금 깽가리 치고 주님을 잠자는 주님을 깨우려고 애를 쓴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면서 신을 깨우려고 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그 찬양 속에서 정말 뭔가가 찬양을 드리고 하, 주님한테 은혜를 드린 것 같아. 어떤 분은 막 그러면서 막 손까지 막 떠셔요.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래. 여러분 이거 귀신 떠나갈 때 손 많이 흔들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네. 정말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근심시킨 자인지, 얼마나 내가 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빗대어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겼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죄를 깨달은 만큼, 여러분 내가 죄인 걸 깨달은 만큼 율법 앞에 있으면 그 죄의식이 잡혀있지만 은혜의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제대로 임하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죄를 깨달은 만큼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아멘. 그 은혜가 너무 귀하게 다가와서 그 기쁨이 이 안에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나, 그게 감격되고 감격되고 감격돼서 벅찬 감동과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때는 악기 없어도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하나만 해도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은혜를 내 심령에서 깊이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무거운 짐 다 벗겨져요. 아멘. 그리고 심령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심령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엘리야가 한 일은, 불이 임하게 한 것은 무슨 일이냐면 바로 참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권능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알아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고통과 멍에의 쇠다슬에 매여 있었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뻐졌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런 감격이 막 솟아일어나면서 우리 주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입에서 그냥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구원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만났으니까. 아멘. 봤으니까. 봤으니까. 뭘 봤어요? 구원을 봤으니까.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봤으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내게 주신 그 구원, 세상에 주지 아니하는, 정말 세상에 모든 걸 다 드려도 가질 수 없는 그 구원, 정말 내 몸을 불사라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사랑을 아무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어떤 의를 행했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서 줬다면,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날 이런 걸 준 거야. 뭐가 올라와요? 자기가 올라와요. 주님은 그래서 그 방법을 안 쓰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방법을 주님은 사용 절대로 안 하세요. 그냥 죄인일 때, 그냥 죄인인 너, 네 죄를 깨닫고 그냥 내가 그 죄를 사해준 거, 이거 그냥 받아라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걸 철저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방언을 말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냐면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회개 역사는 바로 성령이 임하신 증거죠. 성령이 오셔서 왜 회개가 터져요? 죄를 깨달으니까. 그 죄 때문에 오열하고 오열하고 심령이 다 뒤집어지게 오열하게 하는 게 바로 권능이에요. 아,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마귀, 그 어둠의 권세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뽀개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가장 큰 권능을 받은 게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은 거룩하시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더럽거든요. 그럼 거룩한 분이 이 더러운 것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뿌림이 있어야만 들어옵니다. 근데 이 피뿌림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들어오냐? 주여, 그 십자가에서 피뿌리심으로 내게 뿌리시옵소서 이런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목사님들 이런다고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증세가요?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눈물 콧물 터지는 사람도 있고 나타나는 게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품해요.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어두운 영이 떠날 때 나타난 증상은 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심령이 시원해지더라. 이 엘리야가 와서 불을 내렸으니 이 불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 그러면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이 딱딱딱 몇 개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랬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 자가 됩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나 안 오셨나 궁금하시면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경을 쫙 다 알아지고 정말 뭐든지 척척척척 음성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회개한 만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만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열리고 싶으셔요.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말씀의 영이 임하길 원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시는데 주님이 그건 당연히 임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말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오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왜 가르쳐주길 원하시나? 이거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님 뜻이에요. 뭐하라고? 증인되라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증거하니까. 참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날 왜 단상에서 참 복음을 못 전해요? 모르니까. 중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입이 다 붙어가지고 교회에서 전도하려면 떨려서 전도를 못했냐.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걸 보고서 그냥 무조건 교회 가서 철야하고 확 부르짖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 같고 어떤 부흥성에 가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를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 정말 은혜가 임한 사람은 본성도 바뀝니다. 죄성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멘. 제가 교만한 줄 몰랐어요. 다툼도 안 하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아주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내게 비춰지고 나서 저를 깨달으니까 내 안에 그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겉으로 티를 안 내지만 나 저거 다 알아. 나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저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나는 저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뭐 이런 굉장히 잘난 줄 아는 착각. 제가 굉장히 저 스스로 착각에 쌓여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주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데 주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다 할 수 있어. 왜냐면 제가요 좀 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그래서 보면 해요. 네. 보면 뭐든지 금방금방 잘 따라하거든요. 굉장히 제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것 이렇게 주님이 딱 걷어가고 보니까 제가 바보 중에 바보더라고요. 지금은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예요. 이전에는 죄성에서 온 꾀로 말미암아서 내 머리를 뱅글뱅글 돌리면서 뭔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꾀가 다 속는 거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속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 얽매임, 그 멍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성령이 빛으로 오니까 말씀으로 임하니까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니 정말 그 불이 임하니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아멘. 자, 그럼 이 불을 왜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불이 내렸을 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서 엘리야가 세웠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번역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저희를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구원자라는 이름은 또 구약으로 가보니 이사야서 42장 11절에 나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43장 11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42장에는 내 이름 그 이름 무슨 이름 여호와 뜻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한국말로 하나님이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지만 소리가 다를 뿐이지 언어의 소리로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텐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죠. 자,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육신을 따고 이 땅에 오신 분, 구세주인 거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고 구원자인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 역시 구원자. 또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구원자. 삼위의 하나님이 똑같이 하신 일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을 저해제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때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그 이름으로 엘리야가 돌을 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됐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자, 이 뜻은 뭐냐면 율법이 차버린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이 못 박아버린 예수님이 바로 새로 짓는 성전의 기초돌이 되겠다라는 주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은 이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서 주여 부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지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은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했더니 보좌로부터 온다니까 아하 그래서 내가 천국이구나. 내 심령이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하냐면 내 심령에 보좌가 세워졌으니까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령에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이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불을 내린 건 성령이 임하는 거고 권능이 임하는데 아 권능이 임하니까 지금 참됐건과 거짓된 것을 딱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구별할 때에 무슨 일을 했냐면 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세웠다라는 거. 신약에 와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그 시작을 이루셨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이 십자가의 기초돌로부터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이야기가 써진 게 신약이에요. 우리가 신약의 끝에 살고 있죠.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이 언제 났냐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것을 기초로 딱 둬가지고 여기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오순절이 있는데 요 앞에 그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요때는 무슨 추수가 일어났냐면 보리추수가 일어났어요. 딱 요 오순절이 지나면서부터 밀추수가 일어납니다. 추수가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일어나요. 보리, 밀. 자 그러면 두 가지 추수가 뭘까요? 유대인. 유월절을 처음엔 이스라엘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했어요. 그 다음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추수가 다르게 일어나는데 요 밀추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추수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서 밀추수 때 오순절 이후로부터 나팔절 때까지 회개하기에 바빠요.
눈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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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오는 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요 시대에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구는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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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고통을 당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팔절에 이 나팔을 부는 이 시대에 이제는 다 불러 모읍니다. 누구를? 이방인, 유대인. 근데 지금이 언제냐? 바로 이 나팔을 부는 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라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나팔절에 주님 앞에 나아오라. 주의 백성들아 나와라. 이제 참신과 거짓신을 너희가 분별해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냐? 성령이 불이 임하는 것이 참이고 거짓이냐? 진짜 불은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은 불 있습니다. 거짓불 갖고 들어갔다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아론의 두 아들. 왜?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다른 불들이 있어요. 정말 성령이 아닌 다른 불.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말해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어떻게든지 미혹하게 하려한다. 그래서 어떤 성령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따라다니시다가 미혹됩니다. 근데 미혹되는 걸 왜 미혹되게 하신다 그랬냐면 저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미혹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은사를 구할까요? 목사님들이 은사를 구하는 이유는 뭔가 능력이 있는 사역자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큰 성도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큰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 어디서 발생된 거예요? 욕심.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성도들이 나를 존경해 대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다 욕심이에요. 그렇다면 그 욕심은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다면 그분 안에 우상이 서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서 있다는 거예요. 바알, 풍요의 신. 내가 풍요로운 목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뭔가 방언을 받아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방언 받기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아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도 오래 하고 그 신령한 기도도 하니까 하나님의 더 복을 받을 수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다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야 되면 그분이 알아서 주세요. 오늘 우리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제대로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승천하신 거 봤어요. 그런데도 가라고 안 그랬어요. 그 70인 전도하러 보낼 때에도 주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보냈기 때문에 너네들 지난번 했었지? 자 이제 너 봤지? 나 부활한 거 봤지? 승천한 거 봤지? 가! 해도 되는데 가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때까지 기도에 전혀 힘쓰라. 자 그렇다면 이 기도에 전혀 힘쓰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될 때까지예요. 그들이 보고 아는 걸 알았지만 그것과 아니라 왜?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제대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네.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 아,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길 원치 않으셔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걸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찬송하게 하세요. 아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그냥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아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해서 성령을 받고 내가 40일 철야를 해서 성령을 받고 아니면 무슨 금식을 해서 철야를 받고 나무뿌리를 흔드는 기도원에 갔더니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려니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바뀌셔야 되고요. 언어도 바뀌셔야 돼요.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기도함으로 기름부음을 주신 하나님, 아, 네. 주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네.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주님이 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왜 부족하냐?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자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건 제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주님이 하시더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던 것이, 그렇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도 안 되던 것이 내가 죽으니까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열리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뭐만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그 바알을 섬기는 죄를 깨닫고 할 때 내게서부터 세워지는 건 예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내게서 세워지는 것은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워지니까 뭐가 내렸어요? 말씀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부어지니, 그 물이 부어지니, 말씀을 따라서 뭐가 왔어요? 불이 왔어. 이 성경은요, 참 다 두 가지를 말해요. 소금도 두 가지를 말해, 물도 두 가지를 말해, 생명도 두 가지를 말해, 다 두 가지를 말해요. 근데 이 물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는 계시록 12장 15절의 말씀, 사단이 그 입을 벌려 강같이 물을 토해낸다라는 말. 자, 이 시대에 지금 강같이 뭐가 토해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강같이 토해지고 있어요. 신사도 쫓아다니시는 분. 아무것도 신사도가 뭔지도 몰라요. 예언 쫓아다니시는 분, 신사도 쫓아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이 신사도가 뭔지 모르는데, 신사도는 세븐 마운틴이에요. 일곱 산. 자, 일곱 산이 뭐냐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종교, 문화. 이 모든 일곱 개를 기독교가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의 마운틴 그 위에 꼭대기가 돼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럼 누가 다 지금 꼭대기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다 꼭대기 가서 좌지우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왜 세븐마운틴 쫓아다니시는 분이 물질을 왜 번영신학이 요새 유행이냐면, 돈이 있어야지만 된다요. 은사가 있어야. 이 두 가지예요. 기름부음과 돈이 있어야 세븐마운틴이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계시록을 보면 이 모든 마운틴을 다 무너뜨리신다 그랬거든요. 큰 산, 작은 산 할 것이 다 무너진다 그랬고. 근데 우리는 신사도가 아주 성령 충만한. 미국에서도요, 은사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럼 은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알아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냥 들어서 쓰십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을 제대로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영혼들을 끌고 간 그 피값도 자기네들이 다 가지게 되어져 갚아야 되게 됩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준 게 없고, 성령도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직접 일하고자,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만 들이시면 돼요. 어떻게? 깨끗하게. 근데 그 깨끗함이 회개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으로 내게 빛으로 오시면 그 죄가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서, 아, 너무 좋다. 이건 뭐야. 이건 또 새로운 진리네. 뭐 몰랐던 거네. 막 신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남이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지식이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주의 말씀에 그 진리를 깨달아 알지만 저는 항상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구원 못 받을까봐, 다른 영혼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면서 나는 넘어질까봐, 얼마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가 오늘도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내 심령을 살펴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감격하고 정말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정말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있나, 이거 매일 바쁘게 살펴보는 게 아침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계속 살핍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는 그 말씀에 비춰서 어떤 자인지, 저는 매일 그렇게 저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하니까.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알아서 복음을 많이 전했느냐,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영혼을 얼마만큼 정말 회개시켜서 구원했냐, 그것도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네 영혼 구원 받으라는 거죠. 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 받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 불이 임하는 거 세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로 세워졌으면 여기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물이 부어져야 돼요. 말씀에 물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물이 내 안에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면 여기 있었던 쓴물들이, 뱀이 나한테 주어서 먹게 한 쓴물들, 여러분 지금 연세들이 되신 분들은,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쓴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교리를 가리키고 있고 다른 복음을 가리키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이론을 가리키지만 그 이론을 따라가면 사람이 만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합니까? 저한테 왜 물으세요? 그럼 목사님한테 여쭤봐야지. 목사님이 말씀을 받으시다가 딱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하는 교리하고 부딪히는데요. 그래서 뭐가 부딪히시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과 부딪힌대요. 목사님 보니까 감리교신가요? 아니요, 저 감리교 아닌데요. 전 감리교도 장로교도 침례교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죠. 정말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믿는 자라면 그냥 오늘 믿는 대로 그 믿음 안에서 그냥 그대로 가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지만 거기서 돌아서 세상으로 다시 나오면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에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분명히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님.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제가 아주 기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삭에서 두 아들이 나왔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 그 목사님들이 야곱은 얄밉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설교하시면 큰일 나요. 이 두 사람은 누굴 말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그걸 버린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장자의 명분을 못 가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장자로 세우셨다는 게 첫 것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장자이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많은 자들로 그의 형제가 되어지게 하고자 함이라. 많은 자들이 아들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이 오셨는데 그 맏아들이 에서인데 누구로 넘어갔어요? 야곱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야곱의 후손적인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율법이 맏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이 없고 복음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행위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저주깔에 놓였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주 아래 놓인 게 에서예요. 그는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율법을 행하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보다 무엇을 택했어요? 밥 먹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는 육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육체로 열심히 일하셔요.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님한테 칭찬 열심히 받으세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무엇으로 구원 받아요? 예수 십자가 피로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채울 때에 나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아니 나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까? 이런 질문하세요. 여러분 답할 수 있으세요? 뭐 때문이겠어요? 예수 십자가 생명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가 열심히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나 믿고 내 안에서 기뻐해. 아멘. 쉬어. 안식해. 그냥 평안해. 이게 복음이에요. 쉬면 안식하면 누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가르쳐주세요. 갈 곳, 가지 말 곳,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가르쳐주시니까 말을 해도 다른 말을 하시죠.
저도 옛날에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깨닫고 알게 하시니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거더라고요. 아, 네.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일하셨는데 왜 기도하게 하셨나?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 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엘리야도 이걸 수축할 때 주의 이름으로 수축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수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응답하소서. 무엇을 응답해요? 주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응답하소서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한 기도처럼 주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럼요 당장이라세요. 왜?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왔노라 하거든요. 나는 그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왔노라 하거든요. 아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건 아들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들 외에는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예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라. 예수 이름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 아멘.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 예수 생명이 있는 거. 이거는 바로 주님을 내가 주로 섬기는 그분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 설교에 수없이 들으시죠? 죽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굉장한 신령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의 시작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고 이걸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시면 바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 내 안에 바알 없어. 저 사람은 바알을 섬겨. 나는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안은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믿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해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의로 살고 그분의 말씀에 지배받고 살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고는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 생명으로 살죠. 아멘. 내 생각이 죽어야 예수 생각으로 살잖아요. 아멘. 제가 40일 철야를 할 때 철야라는 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간증하건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신령한 믿음이 좋아서 철야를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강권적인 철야를 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철야를 할 수 있어 한 게 아니라 그냥 무릎 꿇고 딱 꿇고 이렇게 하면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에 무릎 꿇은 상태로. 여러분 무릎 꿇은 상태로 5-6시간 무릎 꿇고 있을 수 있으세요? 못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눈 감았다 뜬 것 같아요. 그렇게 40일을 시키셨어요. 그럼 난 뭐 기도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이 그냥 확 잡아서 그냥 무릎 꿇어 앉혀놓은 거예요. 새벽 예배 들을 때까지. 그렇게 40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3주를 하고 나서 21일째 될 때 제가 완전히 불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낮잠을 3시간 잠깐 자는데 온몸이 아플 거예요. 온몸이 아파서 완전히 끙끙 앓는데 내가 이거 지금 너무 무리를 해서 몸살이 왔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끙끙거리고. 근데 딱 그 잠이 비몽 사몽 간의 풀무불을 보여주시는데 누군가가 불을 갖다 훅 하면 내 몸에서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옆으로 누우면 또 풀무불이 확 하니까 또 불이 온몸이 그렇게 불처럼,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잠을 딱 깨기 직전에 중전머리를 딱 쓴 남자, 까만 양복에 흰 넥타이에 아주 너무나 정장을 탁 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안에서 이걸 뭐라고 가르쳤냐면 율법의 신앙. 제가 행위로요 무진무지 했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신앙, 너무 반듯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뚝 떨어지고 나서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모든 짐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딱 40일 될 때 주님이 이제 아주 두렵고 떨리게 저한테 이제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하셔서 전 또 이게 성격이요. 다른 거는 받아들이는데 이 신앙에서만큼은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난 절대로 안 듣는다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신앙 서적도 안 읽어서 제가 무식합니다. 전 유명하신 분들 뭐 찰스 피니라든지 무슨 뭐 유명한 분 많죠. 그런 책들 섭렵하신 분들 있어요. 그것도 원어로만 읽는 분들 있거든요. 스펄전에 뭐 근처도 간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오직 성경을 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 유명하세요. 그분들 성령 받으시고 정말 큰 그 시대에 대가지죠. 아무리 대가라도 거기에서 아홉이 맞고 하나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안 듣습니다. 이러고 그냥 배짱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전 누가 나한테 예언해도 안 들어요. 주님이 가르쳐줄 때까지 그거 안 믿어요. 주님이 그래서 가르쳐주나 봐요.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시고 엎드리세요. 다 가르쳐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되어질 일을 다 말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까지 줄줄줄줄 다 내 입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죠. 내 입에서 말하니까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거. 그러면서 시작이 됐어요. 고난의 시작. 그 10년의 고난을 제가 받는 시작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정말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은 그 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는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아, 네.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이 주님의 갈멜산에 부름받아 나오신 분이에요. 왜 부름받아 나왔냐? 참신이 누구신가? 정말 주님이 왜 부르셨는가? 성령을 주신 이유를 아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뱀이 토해서 낸 그 강 같은 물은 아들을 낳는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 교회. 아들을 낳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를 맺는 교회를 떠내려가게 해서 아들을 못 낳게 하려는 거죠. 다른 복음으로 속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사자의 복음이죠. 그래서 고난을 짊어지신 복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내 물동이를 세 번을 부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임하면 그 복음을 내가 가진 자들은 그 성령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 엘리야가 바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도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무엇으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고. 저들의 마음을 어디서부터? 바알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그래 우리도 어디서? 교회 목사님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아멘. 아멘. 교회에서 목사님 받아보고 신앙생활 많이 하시죠.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여러분, 내 교회 없어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지 않냐면 그거는 사단의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정말 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증인이세요. 그래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정말 증인으로 쓰임받으셔야 돼요. 자, 엘리야가 어떤 자예요? 우리 말라기 선지자 예언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엘리야 형이 온 것을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가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면서 너희가 증거를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곧 이 사람이라. 자, 지금 갈멜산의 엘리야, 또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엘리야, 그 역할을 보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했잖아요. 엘리야로 온 바로 이 영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예수님께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것 뭐예요? 먼저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 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여러분 귀에 들리셔야 돼요. 아, 나팔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팔입니다. 아, 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정말 예수님 곧 오신다 깨어서 우리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시다 외치면 그게 나팔인 거예요. 아, 네. 우리를 나팔수로 부르시고 우리 입에 나팔을 불게끔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아, 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 네. 증거받으려니 신학교 쫓아가. 신학교에서 뭐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잘못된 신학만 가르칩니다.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시는, 아, 네. 증인이 되셔야 돼요. 아, 네. 그게 뭐냐? 매일매일 예수님 경험하는 거.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구원을 경험한 거. 이런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그거 증거하다가 결국은 그래요? 나 너무 여기 답답해요. 기도하면 내가 사랑을 만나신 여기 불이 이미 있거든. 권능이 이미 있거든. 그런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 아,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한 말씀, 21절에 22절에 하신 말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있어 아버지와 하나가 되겠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감히 삼위의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죄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는데, 내가 예수 씨가 되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나와보라 그랬어.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어도 그것은 7, 80년, 요새 100세 인생은 100세 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100세면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똑같이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뭘 했길래? 믿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들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그냥 들어가시고, 예수님 그냥 내 안에 옷이 없어서,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합소서,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시키세요. 아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시든, 아니면 접시로 쓰시든, 컵으로 쓰시든, 종재기로 쓰시든, 항아리로 쓰시든, 그분이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내가 정해놓고 나는 이게 좋아, 이거 싫어, 그러면 하지 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가장 멋있어 보이는 일이나 똑같아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봉사로 하나님이 세워진 자나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나 직분은 똑같아요. 이불에서 밥을 먹는 입이나 발바닥 세상 딛고 있는 발꼬락이나 똑같은 몸인 거 맞죠? 아멘. 네. 내가 밥을 먹는 호사를 누린다고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눈으로 분별한다고 얘가 더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은 똑같은 몸인데, 아멘. 똑같이 발바닥이 버티고 있어야 입도 입에 노릇을 하는 것이고 손도 손에 노릇을 하는 것처럼 목사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가 권위를 그렇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종일 뿐이에요. 시키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이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영혼구원에. 영혼구원에 관심이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영혼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줄까?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냥 저절로 여기서 애통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 되시는 게 바로 엘리야 같은 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는. 이게 뭐예요? 어디 가면 화살표가 팍 돼 있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쫙 알려주는 손. 이게 엘리야예요. 우리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쫙 가르쳐줘야 돼. 예수 십자가의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 아멘. 내가 그거를 깨달으려니까 저희 카페에 말씀을 여러분 듣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듣고 먹고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줄줄 십자가 복음만 나온다면 할렐루야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사시든 그래서 이렇게 각지 각처에서 모으신 거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한국 땅에 여기저기에 지금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엘리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고요.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럴 때 바로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니 성령 강림 있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외칠 때 뭐부터 외쳤어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것. 그 성령을 받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그러나 구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도록 상황을 만드세요. 내 죄가 드러나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인지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 안에 바알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거 아니었네 라고 알아야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말씀.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그럼 여러분 걸음 하나하나 이 세상에 걸으면서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걷고 있느냐. 그렇게 걸으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걸어야 돼요. 그러니 말씀 안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으려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회개를 통해서 변화받으니 아까 우리 읽은 에베소 5장 26절 27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죠. 어느 정도로? 흠도 티도 주름잡힌 것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아.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 꿀처럼 달게 해서 뭐 하시려고? 아름다운 그분이 교회로 세우신 거. 그 아름다운 교회 왜 세우실게요?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보좌를 내 안에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양식을 주시고 주님과 내가 정말 이 영으로 내 심령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뭐하더 연애하려 아가서 솔로몬이 슬람미언을 침궁으로 들여오게 해서 합궁을 하는 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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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게 와라 와라 어디로 와라 내게 와라 내 침궁으로 와라. 근데 그 침궁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는 죽어 네 생각 네 의 다 버려 그리고 믿음으로 와 내 안에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가 되게? 내 신부가 되게. 아멘. 내 사랑에 젖게
내 사랑이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하나가 세워진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예요. 제가 미국서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지만 우리는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지체요, 권속이요,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우린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한테 알게 해주시면 저는 너무 행복해서 또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소식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지를 더 기도할 수 있으면, 이건 왜냐면 함께 지체가 도와야죠. 열심히 도와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여기 머리에서부터 우리 신경이 다 전달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되게 저희가 또 기도를 시키시면 그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아,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서 영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회개한 만큼 성령이 임하시면 더러운 게 떠나요.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빛이 많이 여러분 이 배가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임하면 시원해지고. 아멘. 말씀이 임하니까 너무 행복해. 제가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대구 갔을 때 어떤 불신자 청년이 하나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멘. 이상하게 그 청년한테 그 예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제 눈빛이 그 청년을 향했고, 그러고서는 붙잡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웃으면서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광주에서 온 청년이에요. 돌아가서 정말 실하게 사나 죽느냐, 내가 이거는 그냥 육체가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관계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소식이 왔는데 예수 영접을 했대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영접을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 가슴이 마치 사랑의 고백을 듣는 사람처럼 심령이 두근두근 떨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뜨거운 열기가 집으로 돌아가서 광주까지 가서 밤에 잠잘 때까지 그 뜨거운 게 식지를 않고 이 완전히 무슨 남자가 여인의 사랑 고백을 들어서 너무 심령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를 못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일을?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요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아멘. 뭐만 하면, 내가 순종만 하면. 아멘. 난 누가 얼마만큼 은혜 받고 얼마만큼 성령이 임하셨는지 저 미국에서 알 수가 있나요? 그냥 설교할 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어여쁘신고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고 만나지니, 야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아멘. 정말 이 시대에 깨울 자들을 세우시고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중에 내가 선택됐다라는 거,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는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더 사모함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이 본문이 무지무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에베소서 설교할 때 예수님이 기초돌로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진다. 근데 누가? 성령 안에서. 그 분명히 단서가 있어요. 각 건물마다 세워지는데 성령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한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을 받으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결속력이 더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시냐, 주님이 각각 여러분 심령 속에서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수를 부으시고 불을
내려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앉아 있어도 성령이 분명하게 알게 해 주지 않으면 제 설교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불이 온전히 임했다면 아 진짜 제대로 믿는 게 뭐구나 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님 그냥 하시옵소서.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13절로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지었을 때 그 지은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얘기는 무슨 찬송?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 아멘. 정말 여호와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을 정말 온 심령으로 부르지도 이건 찬송이에요. 아멘. 경험한 사람만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역사를 아는 자만이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그것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어요. 아멘. 사단이 속이고 있고 사단의 종들이 마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의의 종인 것처럼 해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구원의 찬송이 없어진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온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일하신 주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 모든 복음이 나를 지으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그 이름만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 이름 바로 예수 성부 아버지의 이름 성자 예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예수 바로 구원자 근데 그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냈다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맛본 자들에게 아버지만이 단 한 분 주 구원의 하나님심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바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바로 구약에 예언해 오시고 말씀해 오셨던 그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서가 나에 대해서 말한 거라.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도록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는 엘리야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 예수님 증거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